어느 판사의 이야기. 판사로 재직하던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빵집에서 빵을 훔친 죄로 경찰관들에게 붙들려 왔다. 가족들이 굶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빵을 훔치게 된 노인. 그가 드디어 법정 피고인석에 앉게 되었다. 노인은 라거디아 판사에게 자신의 힘든 처지를 설명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고파 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신 눈물을 흘쩍거리는 노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라거디아 판사는 단호했다. 처지는 딱하지만 법에는 예외가 없어. 그러니 벌금 10달러를 내시오. 이 말과 동시에 라거디아 판사는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다. 자, 10달러가 여기 있어. 먼저 이 돈으로 벌금을 내시오. 그리고 이 법정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50센트씩 벌금을 부과하겠소. 여러분이 이웃 주민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죄 때문이요. 경선, 당장 벌금을 거두어 저 노인에게 주시오. 경찰은 모자를 돌려 방청객들로부터 거둔 벌금을 노인에게 주게 된다. 믿기지 않은 판결을 받은 노인은 47달러 50센트를 받아서 주머니에 챙겨놓고 법정을 나설 수 있었다.